예, 저는 뭐 디캠프 센터장 김광현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았는데 패널 토론이라는 게 그 박터지게 싸워야기 재미가 있는데 아까 발표한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가 다 달라서 그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번이 세 번째 저기 생태 컨퍼런스 1회 때도 왔고 2회 때 부산에서 왔고 오늘 이번 세 번째 저는 옵니다만은 1회 때와 2회 때는 제 개인 사정에서 또는 뭐 회사 사정에서 제가 반쪽짜리만 참가를 했다가 2대에서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이번에는 일정 잡히자마자 동그라미 치고요. 다른 건 다 재력 싸우고 여기는 풀로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생태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오늘 여기 오니까 만나고 싶은 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이켜보면은 우리 창업 생태계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뭐 공덕동에서 창업 허브 생겼고 헤이스타트업 행사도 아주 멋지게 잘 끝났고 온행사도 참 멋지게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퀄리티뿐만 아니라 양품 안에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이상한 거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창조경기 하면서 뭐 어전회의하고 받아쓰기하고 적자 생겨나 이런 곳에서 과연 창업이 가능하겠는가 아니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가능한 최소 하겠고요. 다섯 분한테 한 10분씩 정도 시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심플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하고 제가 이분들 발표자를 보면서 좀 아까 발표하신 모습 보면서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소개를 뭐 할 필요 없겠죠? 아까 다 했으니까요. 강광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생 지원자가 아까 많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처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올까 그랬는데 지금은 뭐 20개 팀 120명이 지원해서 놀랐다 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교수를 되게 이상하게 뜸하게 본다 하는 것도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심플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느냐, 창업을 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나중에 뭐 취업하기에서 뭐 그 스펙 쌓기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답변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또, 어떤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멘토링 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거의 자습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지 좀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가지 꼭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니스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교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 들어 트렌드는 약 15%에서 20% 정도 창업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얼마만큼 큰 차이냐면 제가 3년 전에 처음 수업을 했을 때 질문하면 200명에 1명 정도 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그로스 레이트로 보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편이겠죠. 관심도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학생들은 그 좀 헌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학생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창업 경진대예요. 그래서 경진대 수상 경력만 이력서 반페이지 이상 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방향이다 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 친구들이 또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그만하고 가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15% 20%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실제로 스펙 쌓기용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아마 정부나 이런 대부분이 정량적 지표에 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차원에서도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을 약간 푸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 돈도 주고 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 20% 정도 학생 중에 거기서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아 진짜 진지하게 네, 너무 그 창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한 20개 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제가 볼 때 약간 허수의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도 교육 목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뭐 룰아웃 시킬 수는 없고 안건이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에서 그 반의 반 25% 되는 학생들 정도 한 20명, 25명 정도는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좀 이따 다시 더 질문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뭐 홍 대표님 그 일순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청중 저 속에 계신 분들이 다들 놀랐거든요. 뭐 말씀하기 어려우신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밝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밝혀보시죠. 저 나이 들었지만 정년 퇴직 나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정년 퇴직 60에서 65잖아요. 네, 아직 한갑은 안 지났으니까 조금 남았고요. 아직은요. 리타일 아니고 제가 이제 엔젤 하다 보다 보면 이제 되게 마음에 드는 회사하고 맞을 때가 있어요. 약간 서로 케미가 맞고 사업 모델도 맞고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핀테크 쪽에 한 회사를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소리 좀 크게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오케이. 네, 그 제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릴 때 이제 핀테크 분야를 제가 좀 많이 해봐서 그쪽을 CFO 겸 다음 20년 정도 그쪽에 많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제가 좀 AI 기반의 회사 하나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저하고 제가 같이 핀테크 쪽을 본 제가 거의 1년 이상 같이 쭉 모았었거든요. AI 기반의 회사들 저희가 한국을 다 흩어봤었어요. 그래서 리얼 플레이어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진짜 따져보면요. 이쪽 AI 기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거의 뭐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드물게 할 수 있는 팀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검증도 돼 있고 딱 한 분야가 아니라 꽤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개발 능력도 되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멘토링 해주다가 눈이 맞았군요. 네, 그래서 저 안지는 벌써 1년이 넘었던 기업이어서 저 파트하고 같이 지금 나도 좀 턴어라운드 하고 크게 좀 작업을 좀 도와주고 있어서 아직 공개는 못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마일스톤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제게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네요. 네, 그 그 하시면서 또 그 엔젤 투자를 계속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아마 이전 가치는 못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보통 엔젤 역할은 투자보다 포스트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뭐 자주 어쨌든 일주일에 두세 번도 만나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꽤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사실 봉사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무슨 저 도네이션은 아니거든요. 사실 투자라는 거는요. 옆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 계시지만 소셜 임팩이지만 또 어느 정도 파이낸셜 리턴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빌 게이츠 같이 그냥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별로 ROI 생각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액티비티는 좀 많이 줄 것 같고 또 거기 있는 입장에서 제가 투자를 받게 되면 주주한테도 투자자한테도 그거는 고의적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사이드로 뭘 많이 한다는 것 같아서 아마 하더라도 굉장히 패시브하게 할 것 같아서 아마 패시브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적게 한 대 처음 가져보겠습니다. 예, 좀 이따 더 여쭤볼 거고요. 그 이번에는 윤문수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볼까요? 그 윤 대표님 발표 자료가
뭐 성장인가 논쟁인가 됐는데 그걸 봐가지고는 제가 질문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들으면서 저 메모하느냐 뭘 물어볼 것인가 하는데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요. 가장 그래도 눈길이 끌었던 것은 도시 2.0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제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LP보다는 투자하는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VC 2.0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좀 LP가 좀 서운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됩니까? 투자를 해보니까 벤처기업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1년에 한 500여 개 회사를 그러니까 20여 개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 첫 단추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회사가 되게 어려운 회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 그 회사를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멘토링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멘토링이라는 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멘토링이라는 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사랑을 만들고 있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질문이었을 때 제가 시작한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고객을 기존의 LP에서 벤처 기업으로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제 마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LP가 고객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결국 우리가 벤처 기업을 고객으로 함으로써 LP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LP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길이라는 생각 확신이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저도 디캠 센터장으로서 우리 고객은 과연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첫 번째 저희들이 보육하는 스타트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는 여기 계시는 모든 창업계 플레이어들이 저희들 두 번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 돈을 출연해준 20개 은행들이 세 번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은행장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 그냥 못 자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만족하면은 아, 은행들이 좋은 일 정말 잘하는구나. 은행들이 디캠프 세워서 우리 창업계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VC 2.0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덕준 대표님한테 여쭤볼까요? 그 임팩트 투자,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그 지금 대표님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이게 집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아직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분야에서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뭐 저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인이 만들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 캠프도 개포센터 한 층을 아예 소셜벤처 스타트업들만 입주를 시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익률 아무리 사회적으로 베스트 컴퍼니 포 더 월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 생각 않고 투자를 하진 않으실 테고 심플레이도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번 학기에 대한 방안도 뭔가 이런 일도 질문이 올라왔네요. 수익률 중요하죠. 수익률 저희가 기본적인 수익 추구하고요. 사실 미국에서 그 임팩트 투자라는 이제 용어가 생기고 글로벌리 사실 그전에도 그런 컨셉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섹터로서 이제 크게 발전을 했고 지금 그래서 미국에는 수많은 임팩트 펀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벤처 펀드도 있고 픽스드 인컴 펀드도 있고 다양한 아셋 클래스로 생기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큰 거는 놀랐던 거는 TPG라고 미국에서 프라이빗 에쿠티 굉장히 큰 대만국이 제일 흔히 수업했고 거기에서 2빌리언 달러 임팩트 펀드 런칭했어요.
박사와 둘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직은 전체 자본시장에서는 변두리죠. 그리고 그 수익의 측면에서 제가 어저께 하는 최근에 나온 그 리포트를 하나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왜 이게 생겼냐, 왜 투자가 이렇게 생겼냐니까 아셋 오너들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 점점 그 아 나는 이 내 웰스를 우리의 패밀리 웰스를 좀 의미 있게 있는 곳에 투자하면서도 내 자산을 적어도 유지하거나 또는 상당한 수익도 내가 낼 수 없겠는가. 그냥 계속 안날 그 프라임 뱅크 찾아가 가지고 하면 무슨 펀드 얘기하는데 너무 공부하더라. 그래서 그런 디멘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드바이저 하는 이제 임팩트 자산 운용사, 임팩트 어드바이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조사한 리포트를 보니까 그 인터미디어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그 재무 수익에 대해서 그 멀티플로 답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당신은 임팩트를 추구하면서 마켓레이트 재무 수익을 추구하는가? 1. 2번 마켓레이트보다는 조금 낮은 서브레이트를 추구하는가? 3번 아 나는 프린시플마 프리저블 되면 좋다라고 하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건데 1번이 80% 나왔고 2번이 한 30% 나왔고 3번이 한 30%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나 우리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적어도 얘기하고 있는 투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업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를 들면 이제 상당히 다른 그 기술 기반의 그 벤처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국의 그 더짐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의미에서 더짐이라는 회사가 이걸 뭐냐면 그 헬스 그 짐 회사예요. 짐인데 보통 짐 그러면 우리가 뭐 압구정동이나 뭐 호텔이 있거나 큰 뭐 가입비도 멤버십도 비싸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영국의 그 기업, 어떤 기업들은 그걸 보니까 좀 로우 인컴 그 빌리지에 가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왜냐면 그 가입비 뭐 천만 원 그런 거 없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스케일 있게 만들어갖고 했고 IPO 했고 M&A 했어요. 거기에 투자했던 임팩트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자가 한 3년 전에 회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소셜 벤처 분야가 아니고 전체 영국의 그 해의 베스트 액셋 프라이빗 에퀴티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즈니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너무 좋고 그것도 좋죠. 우리가 취약계층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고귀한 사명이지만 우리가 소셜 벤처라는 건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고객을 그동안에 이그노어되어 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 패널 토론이라는 게 치고받고에 재밌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도 사실 영국에 대표님 저 그 핀테크 중에 그 미국의 그 페이데이 론이라고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 책으로 받잖아요. 저 블루칼러 워커들은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 친구들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엉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이제 뭐 조금 내고 술 먹고 모르다 보면 이제 한 3주 만에 현금이 있죠. 근데 이제 은행 크레딧도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저 페이데이로 가가지고 연 이자 3,000% 막 이런 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서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 그 인사팀하고 아예 그 자기 앱을 거기 연결시켜서 페이해서 월급을 나올 때 이 앱을 통해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 있잖아요. 유틸리티, 뭐 자동차 렌탈비, 뭐 아파트 렌탈비 이런 거는 무조건 디답도 되고 나머지를 갖고 타겟팅을 저 세이빙 타겟에 맞춰서 그 매니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데이 론을 들쓰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그 이 그냥 고객의 관계 없이 고객의 상태에 관계 없이 그냥 내가 그 보유에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다시 돈을 하면 그거는 그냥 아주 파이낸셜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 그 파이낸스 그 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고객이 필요한 자본적인 니즈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파이낸스 서스테이너빌리티 파이낸스 헬스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임프루브 되는 어떤 것도 애드 밸류를 하면 그거는 소셜벤처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이거는 돌아가면 업의 본질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은 고객의 밸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밸류 창조 없이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예를 들면 병원을 해도 약국을 해도 그거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일반 파이낸셜 비즈니스고 정말 고객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면 그거는 진정한 본질적인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셜벤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투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까 핀테크협회 이근주 국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제 눈에는 그게 제일 들어왔어요. 핀테크 특별법 이게 협회에서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사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거기에 어떤 걸 담으려고 하는지 뭐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냥 저 핀테크 특별법은 항상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과 핀테크 특별법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올마이티한 이제 해결 솔루션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IC 특별법을 이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하이테크 기법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면은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제 담당해야 될 부처도 없고 부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적용해야 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담당자도 없고 부서도 없고 규정도 없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자. 그래서 뭐 비조치 의견서를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각종 이제 민원 포털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자는 거죠. 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IC 특별법 자체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의식 조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게끔 관련 조치를 취하자. 기한을 정해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라는 것은 굳이 핀테크 특별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IC 특별법을 통해서 구체화돼서 지금 도입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IC 특별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핀테크도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니까 IC 특별법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핀테크는 이제 파이낸스라는 측면에서 금융 존재를 보호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파장이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핀테크 특별법이라고 아예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학자들도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거티브 시스템도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치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쓸까 했더니 야마가 아리까리 하네요. 기사는 제가 다음 주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아니 전차에서도 얘기가 나오나요? 아 그런 거 다 나와요. 금융 기본 은행 뭐 기존 은행이나 이서 다 많이 심할 텐데. 아 근데 정부가 그것도 대놓고 자기네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오픈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선사장님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펜달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실 분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저기 이금수 대표님한테 아니 윤건수 대표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엑셀레이터 아까 제가 좀 메모하면서 들으라고 잘 못 들었는데 엑셀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VC이면서 뭐 엑셀레이팅을 무슨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모체가 벤처캐피탈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을 어떻게 좀 제대로 잘할까 그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 기업이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좀 제대로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그동안에 벤처기업을 한번 해보시던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R&D 쪽 해보시는 분들을 제가 한 50여 분을 멘토단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냐 저 길을 가냐에 따라서 사실 요즘 기술기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 50억 배우가 사실은 길을 잘만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그 큰 돈을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도와주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듣고 계신 VC를 우리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 심플에 나온 질문도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뭐 바뀐 프로세스로 투자한 첫 기업이 어디인지 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는 뭐 프로세스가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심사보고서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회사 이제 최근에 심사보고서 보면 심사보고서에 한 15페이지가 그 CEO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CEO가 창업을 했던 다음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벤치기업 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알력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푸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부터 저희들은 좀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을 제가 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면과 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우리가 또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투자 최근에 한 회사들 거의 대부분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CEO 얘기가 15페이지만 된다면 전체 보고서가 한 100페이지 되는 건가요? 보고서 사실은 짧게 하려고 보고서가 계속 길어서 사실은 고민인데요. 보고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아까 15페이지 하나 특별한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보고서 쓰면 또 저희 투자 주신 엠피들한테 그 보고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피들이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보고서란다 가족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는 보고서하고 엠피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빗이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아서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만 예, 고맙습니다. 홍 대표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홍 대표님 뭐 신상이 좀 변화가 있어서 당분간 투자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홍콩 테크 기업들 데리고 가서 했을 때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멘토링 해주시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엔젤도 저렇게 자기 전문 분야를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문 분야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VC 아니 엔젤 단계에서 그렇게 자기 전문 분야 특정 분야 뭐 지금 테스트 분야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엔젤들은 그 다양한 쪽 하긴 뭐 저기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기 쉽진 않겠지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철학은 그래요. 아까 뭐 AI 기반 회사들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잣대를 이 팀이 글로벌을 갔을 때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 급이 되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래도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코리아 언니는 저한테는 별로 안 닿아요.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건 사실 이제는 저희가 이 국경에 매를 두고 하는 사업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기업도 국내 환경이 안 좋으면 해외 나가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옆에 핀테크도 최근에 제가 투자한 한국 NFC가 이제는 코어 마켓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CEO가 이제는 거기 가서 지금 3개월째 이제 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상품이 좋으면 프로덕타이제이션을 일본형으로 만들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코리아에서 그 밸리데이션 받고 규제 아까 우리 저 키노스피치 하셨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이머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굳이 그런 고생을 꼭 해야 되느냐? 어? 한국 회사라고 한국 로컬 레귤레이션 필요 없다고 좀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제가 이제 국내 기업을 볼 때 그 팀이 글로벌 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멘토 역할이라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강하는 것도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다는 것이 사실 훨씬 더 그 회사의 그로스 포텐셜만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어드레스버 마켓이 코리아가 아니라 아시아만 가더라도 핀테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을 규모를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의 5배가 중국 시장이고 홍콩이 한국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배를 더 클 수가 있는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자기의 그 어드레스버 마켓이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버리컬 스페이스에서 전공을 하더라도 그 중에 뭐 엔젤을 뭐 5개라건 6개라건 그 버리컬 스페이스에서 그런 회사 중에 두세 개만 나오더라도 뭐 한두 개만 나와도 엄청난 성공한 거죠. 왜냐면 워낙 얼리 스테이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배수로 따지면 아까 뭐 비트코인에서 50배 벌었다는데 전 개인적으로 더 높은 비율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윤조세 팀도 계실 거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면은 몇백 배를 벌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개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굳이 그거를 얇게 넓히 가는 것보다 깊고 좁게 가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승부를 높게 합니다. 그 연관된 질문도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투자에서에 대한 이해도 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사례가 주변에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이해가 한 게 뭐냐면요 그 인더스트리를 진짜 많이 안 해봤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봤지만 저한테 너 금융을 더 잘 알아 미디어를 더 잘 알아 그럼 저는 금융이 더 잘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인뎁스로 많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진짜. 근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하는 분이 우버 같은 거 좋다고 그래서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 나라 VC들도 보면 약간 스프레드 어라운드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 VC가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짜 특히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시리즈 A나 B에 들어올 정도면 그 머리컬 스페이스에 대한 너널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안 주고 그냥 필요하면은 콜미 어렵히 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좀 거꾸로 저희 VC들도 이제는 브랜딩을 해서 각각 어느 정도 머리컬 스페이스별로 예를 들어서 핀테크 가면은 어디 이렇게 들어가게 또 뭐 미디어면 어디 최소한 그런 좀 평이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네 그리고 이 양에 한 김에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한국 VC 선택의 문제가 뭐 이거 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판도라 TV 할 때는 저는 국내 VC 안 받았습니다 다 해외 VC에서 받았고요 텀 CC부터 다른데요 해외 VC는 How can I help you고요. 국내 VC는 다는 안 그렇지만 그 소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임 문제, 뭐 회사가 재무적으로 해가지고 부도 났을 때 대표 이사하고 기업체가. 근데 그거는 VC 입장이 아니라 그건 LP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VC라기보다는 LP들이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VC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국내 LP와 해외 LP의 약간 아직도의 그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특히 리스크 캐피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적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국내 VC들도 작년에도 우리 송은관 대표님 말씀했지만 내가 그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LP가 뭐 돈 주면서 이게 우리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거 맞춰라 그러니까 VC도 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럼 그분들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LP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국내 비실화하기보다는 국내 LP들의 문제라고 좀. 네, 강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창업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부 사이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지원이 정부가 대학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시시콜콜하고 저도 한번 지금 중간에 체크리스트 말씀드리면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만들어 쓰기 어렵고 그래서 그걸 공통에서 돈 주고 나중에 돈 엉뚱하게 썼는지 감사만 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대학교 창업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조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특히 되게 레이터 스테이지에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들 싹을 틔우려면 사실 물도 주고 거름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부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게 정부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달리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까지는 아직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과도기적 시점이 왔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원들이 쏟아져 나올 기회인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룰에 갇힌 어떤 형태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풀리 서포트 해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방침 그게 R&D 과제가 아니라 좀 더 오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제 생각에 아이디어란 케이스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부처나 이쪽 집행하는 관리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스크롤 질문에 지방에 대한 관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VC가 내려가고 싶지만 지방이 좋은 스타트업 발굴하기 쉽지 않아서 안 되라는 측면도 있을 테고 다시만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호소드리고 싶고요. 이유를 물어보시면 사실 효율성, efficiency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건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과기 특성화대, 지스트나 디지스트나 저희나 포스텍 이런 과기 특성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포스트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도 좋은 학교도 많고 공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도 많지만 지방의 거점 과기 특성화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를 그냥 가서 너클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춰주시고 가서 좀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의 어떤 거점 대학 그리고 관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서울이 아니라 좀 다른 뷰도 있고 다른 시장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도 심플러에서 어떤 퀘션을 봤는데 지방이 과연 그러면 정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과연 그런 디맨드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수로 보면 굉장히 작죠. 아까 퍼센티지 말씀드렸듯이 수로는 굉장히 작지만 분명히 지방에도 저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지방에도 만만찮은 또라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는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기회의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아까 이동준 대표님께서 소셜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니시는 어디나 있다고 보고 아마 그 이피션스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예, 감사합니다. 이덕훈 대표님한테 아까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몇 개 비슷한 게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 큰 신자유주의 국가일수록 슈퍼대도 확산된다. 큰 돈을 벌 수 있어야 혁신이 활성화된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 폴그레이 대표님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소득 격차가 큰 이제 불평등 나라별로 정보실 가입해 봤는데 그 불평등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안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비만도 많고 뭐 자살 그런 게 돼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저 말도 뭐 역설적이지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격차가 존재하니까 그것이 진짜 이렇게 다 진짜 평등하고 그러면 한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 말이 틀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만큼 미국 언어 서비스가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약국 닦았는데 먼저 진단받으세요. 바로 병원이 있어요. 바로 가가지고 이런 걸 미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정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불평등하게 그걸 만들어 놓고 해야 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불평등 저는 뭐 이렇게 호주벤 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회주의자로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기는 불평등이 이제 있죠.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혁신의 어떤 운동력으로 그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예. 대표 또 하나 질문이 그 소셜벤처나 임팩트 투자 하실 때 그 밸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사회에 대한 임팩트를 좀 점수를 더 주는 건지 좀 차이가 있나요? 꼭 저 기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가치가 얼마고 뭐 경제 가치가 얼마니까 이 정도 얼마고 주겠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업가가 어떤 미신을 위해서 이걸 추구를 하는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가치들이 그게 사회적이든 뭐든 아까도 말씀드린 비고객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와서 결국 그거를 자기가 비즈니스적으로 맡기 위해서 풀어야지 되니까 결국 거기에서 시장 가치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상태에서는 외생 경제학적으로 엑스터널 그러니까 외생 변수 저기 마켓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우리가 보는 많은 큰 사회적인 문제들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되게 보면 어떤 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이 소득과 헬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퍼블릭 헬스가 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희귀병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 그 병 큰 파머들이 그런 쪽에 연구 개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쉽게 되는 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문제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없을까? 단순한 어떤 정부의 지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택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민간에서 하는 이 스타트업의 방법론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택하려는 거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자금의 소스가 많다고 봐요. 파이낸셜 인베스터도 있지만 많은 패밀리 오피스도 있고요. 그 패밀리는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투자하고 많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입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보면은 미국은 정말 독립적인 재단이 이렇게 그 벤처 투자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셜 벤처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회 자본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그런 거예요. 네, 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건 국장님한테 심플 질문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핀테크업체들이 결국에는 은행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기존 은행들 하지 않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행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은행들이 못하는 비즈니스들을 많이 했죠. 실제 비바리퍼블리카가 그 대표적으로 그 토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인증서와 OTP 없이 이제 송금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했던 게 사례일 수 있고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공인증서와 OTP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놨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아예 그 틀을 깨려는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회해서 그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제 혁신을 꾀한 거거든요. 아주 가벼운 차이인데 그게 말 그대로 혁신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 외에도 뭐 AI를 이용한 뭐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 같은 것도 은행도 은행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분명히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이 아마 업무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서 뒤로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찾아내서 제공하려는 노력을 좀 게을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혁신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좀 핀테크 기업들보다는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화면에는 발표가 종료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50분인데 저희 티켓 행사에서도 시간 질질 끄는 거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고 시간 늘어지면은 저희 스태프들 야단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50분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다 여쭤보지 못한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만든 질문도 한 절반 정도밖에 묻지를 못했고요. 남은 거는 일단 네트워크 시간에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